다음에 1600년대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1600년대. 1609년에 침례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초반에 침례교회가. 존 스미스라는 그룹을 통해서 네덜란드에 시작해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본격화돼서 세계적인 교단이 됐죠. 이 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것 자체에 대해 순수하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이 침수 세례, 즉 침례, 침수 세례의 준말이 침례죠. 이게 침례를 통한 그런 예식으로 초대교회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회 안에는 처음에 제세례파 그룹의 이 전통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교회를 시작했던 칼빈주의의 이 신학도 이 침례교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침례교회의 그 이름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두 가지 면에서 침례라는 것 자체는요, 의식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사실상에 할 수 있으면은 침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적이고 이것이 맞는 겁니다. 물론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한 방울의 물로도 우주를 창조,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 물에서 흐르는 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일반적인 예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침수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의 실행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침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침례예요. 침례의 의미는 단지 또 내가 물속에 잠겼다 뿐만 아니라 잠긴 것은 옛사람이 잠긴 것 말합니다. 옛사람이 수장된 겁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다 묻힌 것처럼 육신의 이스라엘이 요단에 다 묻힌 것처럼 진짜 침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고 우리의 육체 자체도 옛사람뿐 아니라 새로 태어난 우리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육체로서, 육체라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이죠. 그런 요소들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매장되는 것, 이것이 침례죠.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미래에 얻게 될 부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미래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랬다가 예수님은 거꾸로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미래도 있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지금 이미 우리가 현재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부활의 생명을 교통받고 있고 현재 누리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의 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 침수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00년대에 퀘이커 교도들이 나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퀘이커라는 말이 어스트퀘이크, 지진 흔들리다라는 뜻인데 영적인 내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안에 뜨거운 체험 이런 의미보다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둠인 나를 비춰주시는 내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면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면에서 루터 교회 교인이어야 되고 장로교회 교인이어야 되고 우리는 침례교회 교인이어야 되고 우리는 일면에서 퀘이커 교회 교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퀘이커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적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어둠에 있는지 알고 나의 생각이 얼마나 허탄한지도 주님이 보여주셔야 내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있게 돼버리면 죄 속에서 생겨나는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어둠들이, 그 어둠 속에는 심지어 좌절과 절망도 들어있는데 그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그 어둠에 묻혀있던 아담이 숨어있다가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로부터 용서를 얻고 여호와로부터 자기의 그 자기 몸을 괴롭히는 무화과를 벗고 새 양의 가죽의 옷을 입힘을 받는 선물을 받듯 우리에게 내적 빛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퀘이커 교도들은 외적 예식이나 의식 같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슨 제사 예식들이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가 외적 예식이나 외적인 부분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실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실제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영적인 실제, 영적 실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퀘이커 교도는 그래서 1650년경에 조지 팍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이제 교회들은 감리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레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하심으로, 회심이죠, 회심. 회심인데 회심이란 말보다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태어났어요. 웨슬레 선생님 그 이전에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국교회, 어머니는 청교도 신자예요. 국교회에서 자랐고 성장했는데 회심했어요. 회심해서 그전에도 회심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또 태어났어요. 이때 또 태어났어요. 이전에 물로 태어났지만 이때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태어나야 돼요. 저도 또 태어나야 돼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날마다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겉사람은 누피하나 우리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변화의 체험은요, 옛날에 젊었을 때 한 번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요. 나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새롭게 체험해야 돼요. 오늘 또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오늘 아니라 내일 또 새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새로 태어나야 돼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침례를 통해 가지고 한 번의 의식일 수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한 번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은 이례적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참 비극이에요. 절대 그거를 많이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면에서 감리교회는 웨슬레 선생님이 시작하는데 감리라는 말 뜻 자체가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감독하고 뭘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기 신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우린 감리교회 교인이 돼야 돼요. 그 면에서 내 신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영어로 하면 메소디스트라고, 메소드라고 부르면,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는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이죠. 영어의 방법, 규칙, 규칙이란 뜻이에요. 방법. 신앙 규칙과 방법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교회들은 180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세군이 나옵니다. 구세군. 윌리엄 부스, 캐드린 부스가 1865년에 구세군을 시작을 했어요. 세상을 구하는 군대예요. 근데 이 구세군은 참으로 사랑과 자선의 사역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사역을 이 구세군은 감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구세군 신자가 돼야 돼요. 제 얘기는 여러분 다니는 교회 그만두고 구세군 교회 가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내려오는 이런 영적 유산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당시 교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집중해서 그들은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형제회 교회가 나옵니다. 밑에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형제회 교회. 형제회 교회들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형제라고 불렀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형제의 교회. 우린 그런 면에서 형제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성결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성결그룹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믿는 교회예요. 우리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온 그룹들은 순복음이라는 그룹들이 나옵니다. 순복음이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생생한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삶에 많은 면에서 변화와 생생한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이제 성결교회가 1800년대, 순복음교회는 1906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면에 있어서 교회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이름들은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어떤 신앙의 특정 부분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균형 있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영적 실제들을 서로 교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